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K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 요즘 제 방송에 한 분, 두 분씩 들어오셔서 같이 실시간 매매 방송도 시청을 해주시고, 그다음에 구독자도 지금 58명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하루에 한 분, 두분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닥터K가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, 일일이 또뭐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닥터K 잘 지금 프로젝트 수행 잘 하고 있는지 중간 보고도 좀 드리고요. 또 그리고 절대로 뭐 다른 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. 저도 유튜브에서 다른 분들 방송하는 걸 이렇게 좀 시청을 해 보면요. 자기 계좌 1,000원 벌었다, 10,000원 벌었다,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 그것만 보여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시청률이 조회수가 막 800회가 넘어가고 구독자가 막 700명, 800명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구독자를 조금 저도 많았으면 좋겠는데,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하는 이런 분이 많으면 저도 더 책임감 있고 또 실시간으로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매매하면 더 재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죠. 아, 그래.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수익률을 공개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가 보다. 그래서 저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달부터 지금 6월 12일, 어제까지 현재 지금 수익률인데요.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886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. 295%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. 뭐 일별 수익 현황의 그래프도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누적 수익 현황도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.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추세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. 제가 하나 약속드리죠.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시면 패가 없잖아요. 차기 뭐 손실 본건안 올렸나 보네? 안 올렸나 보네? 아, 그런 거 없거든요. 여러분들, 하나하나 대조해 보셔도 되고요. 제 방송에 원본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, 방송 말미에 항상 제가 수익률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합니다.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끄럽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. 그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고, 제 구독자인데, 오늘 손실 봤네?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송을 녹화된 것을 업로드된 방송을 딱 봤는데 그 방송이 빠져 있다. 그럼 상당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? 차라리 올리고 말겠습니다. 저는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100% 올릴 거라고 제가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의심 안 하셔도 좋고요. 의심나신 분들은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. 하나는 저도 예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고, 또좀 괜찮은 강의를 하시는 분을 만나면 유료 강의였습니다.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제가 내고 방송을 한 1년 이상 들었거든요. 저도 아깝진 않습니다. 당연히 아깝진 않은데 투자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수익권에 좀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겠지만,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투자 비중이 좀 작으신 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내면 접근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고, 3, 40만 원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는 한 1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그냥 공유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매번 제가 방송할 때또 업로드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니까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기 좋겠죠. 그리고 주변에서도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손실을 좀 봐서 힘들어 하신 분들한테 좀 안내 한번 해줘 보십시오. 저도 10년 동안에 상당한 뭐 실패, 성공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분명히 도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.
강의가 제법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시간 차근차근하게 좀 내셔서 한번 되돌려 보시고, 도움 되시면 여러분들 꾸준히 닥터 KTV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될 수 있는 방송 저도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, 또 하나의 목적이,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몇 분이 들어와 계시거든요. 그러면 좀더 제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. 좋은 모습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? 개박살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좀 기다리고, 더 확신이 가는 자리 기다리고, 내동매매 하지 않고 추격하지 않고 딱 제가 설정했던 목표대로, 그리고 웬만큼 목표가 달성되면 또 매매를 접고, 그러한 식으로 지금 추세 좋게 가고 있거든요. 방송을 하면서 제가 좀 달라진 점입니다.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방송하면서부터 좀더 달라진 점이 그러한 점입니다. 그래서 저도 좋고 여러분도 제 방송에서 도움이 되면 좋고 윈윈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 좀 해주시고, 그러면 닥터 KTV 제가 지금 제 사이트 제 홈페이지 열어놨는데요. 만약에 유튜브에서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냐면요, 이렇게 닥터K 한글로 치시면 제가 다행히도 상위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. 닥터K TV 이렇게 누르시면 간지나는 제 사진 보이시죠? 자, 이 클릭하시면 됩니다. 농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실시간 되어 있으면 이거 누르시면 제 방송으로 지금 들어올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닥터K 어떤 강의들 해놨지 보시고 싶으시면 이 재생 목록 누르시면 됩니다. 아유, 잠깐만요. 재생 목록 누르시면, 자,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들이 있습니다. 재방송이라고 해놓은 거는 제가 아프리카 TV에 여러분들께 도움 되라고 매일 좀 이렇게 재방송 틀어놓는 게 있는데, 그 목록들이고요. 실제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컨셉은 닥터K의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,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지금 실전 매매 방송이고요. 그 다음에 주식 기초 강의 37회까지 올라와 있죠. 자, 횟수로는 36회고 방송 안내 하루 분 들어가 있으니까 37개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닥터K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, 주식시장의 시황 분석이나 종목 분석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복기하는 방송들 올라와 있습니다.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고요. 실시간 주식 매매가 너무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지루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줄여놓은 부분, 하이라이트만 뽑아놓은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단타 매매하고 스캘핑 이런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타 매매와 스캘핑 부분을 또 편집해서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가셔서 모두 재생돼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누르시게 되면 차근차근 1회부터 나오니까, 제가 지금 광고가 뜰까 싶어서 제가 지금 클릭을 안 하고 있는데요. 1회부터 쭉 방송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송 편안하게 틀어놓으시고, 주식 기초 강의는 한 10분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나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나 친구분 기다리실 때 이러실 때 간단하게 시간 활용 잘 하시라고, 자투리 시간 활용 잘 하시기 좋게 제가 한 10분 분량으로 해놨고요. 주식생 초보 탈출기는 한 30분 정도 분량입니다. 그리고 실시간 주식 매매는 1시간 넘어갑니다. 한 회당 하루에 제가 한 서너 시간 정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, 자,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싶으신 분들,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만 그분들은 분명히 하이라이트만 보시는 것보다 분명히 더 얻어가시는 거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제가 분석하고 실제로 매수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도 있지만, 그 시간이 가기 전까지 제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시간 좀 나시는 분들은 또 전체 분량 다 보셔도 좋겠죠. 자,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제 수익 간단하게 좀 보고 드렸고, 제 사이트 닥터K TV
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잘 구독할 수 있는지 제가 안내방송 좀 했습니다. 그럼 오늘 8시에 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.